애들이 없어야 이제 치우면 치운 티가 나지. 그럼. 밀린 뒷정리와 청소까지 해야 아침 육아 전쟁이 끝이 납니다. 아 여보. 응? 애들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 고프다. 고프지, 짐 빠지지?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? 아침에는 그냥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. 라면이 최고지. 자기도 한 그릇 하지? 아니, 안 먹어. 왜? 자기는 해장이 되지만 나는 해장할 게 없거든. 자기는 밥 먹을 때마다 술이잖아. 그럼 언제 끊을 거야, 술? 오늘까지만 먹고. 맨날 오늘까지예요, 맨날.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지구 종말라는 줄 알겠어. 맨날 오늘까지 먹는데. 오늘까지만. 응? 진심 차려. 많이 드세요. 네. 그래도 천천히 먹어야지. 위가 부담된단 말이야. 왜 나이 들고 있는데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요. 어? 술로 혹사시키지, 라면 먹지, 매운 거 먹지, 간식 먹지, 단 거 먹지. 아, 밥 먹는데 진짜. 다 먹고 할게 내가. 술 얘기 좀 그만하세요. 지금 갑자기 땡기잖아. 라면 그러니까 자기는 술꾼이야. 어? 라면 먹을 때 해장술 생각나는 거지? 안주 좋은데. 이상희 씨처럼 잦은 음주는 물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데요. 대표적으로 밀가루나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이 미각 중독을 유발해서 계속 찾게 되면서 자극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 거죠. 게다가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의 12.3%가량 작고 인슐린 분비 또한 36.5% 정도 낮은데요. 췌장의 크기나 기능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식습관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당뇨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